오늘은 카메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타임라인과 도프시트를 사용해서 카메라와 타겟의 키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오늘 강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단축키는 Shift F12, 도프시트와 단축키가 똑같아요. 타임라인에서 Shift F12를 누르면 도프시트로 토글됩니다. 도프시트는 타임라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줍니다. 화면을 분할해 볼게요. Horizontal Split. 도프시트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과 도프시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작업이 좀 더 쉬워집니다. 4분할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4분할 화면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Current Frame Number를 가리키는 파란색 라인을 Playhead라고 합니다. Playhead를 제로 프레임에 이동합니다. Start 제로 프레임 설정은 타임라인 Preview Range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타겟은 미리 설정해 두었는데요. 블렌더 카메라 타겟 설정 방법은 지난 강좌를 참조하세요. 카메라 구도를 잡을 때는 타겟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위치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적당하게 잡아볼게요.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좋습니다. 카메라 구도가 마음에 들면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I, 로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카메라에 키프레임이 생성됐어요. 키프레임을 지우는 방법은 선택하고 딜리트. 키프레임이 삭제됐습니다. 키프레임을 만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키프레임을 설정할 로케이션 속성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단축키 I, 로케이션 XYZ 값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도프시트에서 세부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케이션 XYZ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타겟을 선택하고 로케이션 속성에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타겟의 키프레임이 설정됐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은 타겟의 키프레임이 보입니다. 카메라의 키를 보고 싶다면 카메라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카메라와 타깃의 키프레임을 같이 보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모두 선택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카메라와 타깃의 키프레임들을 동시에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오브젝트의 키프레임들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도프시트 우측 상단에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Only Show Selected. 체크 해제합니다. 이제 모든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Only Show Selected 버튼을 기억하세요. 좀 더 심플하게 보고 싶다면 세부 항목은 닫아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동시에 컨트롤 할 수 있어요. Playhead를 3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특정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의 Current Frame, 프레임 넘버를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30프레임에 두 번째 키프레임을 생성할 거예요. 카메라 타겟의 위치를 원숭이의 입 쪽으로 보내줍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를 선택하고 포지션을 수정해줍니다. 오른쪽 Location XYZ 항목이 주황색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키프레임 값이 수정되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Transform Location 속성에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30프레임에 카메라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가끔 단축키 I가 먹통일 때가 있는데요. 옆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한 뒤에 다시 해보면 단축키 I가 작동합니다. 타겟을 선택하고 로케이션,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타겟에 키프레임이 생성됐어요. 키프레임이 두 개 생성되면 애니메이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플레이 됩니다. 미리 보기 구간이 불필요하게 긴 것 같죠? 엔드 프레임에 40을 입력합니다. 프리뷰 레인지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0부터 40프레임까지만 재생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우스를 도프시트 위에 놓고 홈키를 누르면 모든 키가 화면에 꽉 차 보이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 플레이해서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중요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화살표인데요.
1프레임씩 이동은 좌우 화살표입니다. 아래 위 화살표는 키프레임으로 점프 이동합니다. Shift 오른쪽 화살표는 엔드 프레임, Shift 왼쪽 화살표는 스타트 프레임. 플레이 헤드를 6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프리뷰 레인지도 늘려줍니다. 엔드 프레임은 70. 이번에는 코 쪽으로 카메라 타겟을 이동시킵니다. 카메라도 위치를 잡아줍니다. 카메라 키프레임을 설정해줍니다. 마우스 호버, 단축키 I. 타겟의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플레이헤드를 90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엔드프레임은 100. 원숭이 눈으로 타겟을 이동시켜줍니다. 카메라 위치를 수정해줍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 재생하면서 키프레임을 수정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줍니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마지막 장면은 카메라가 줌아웃 하면서 멈추게 합니다. 플레이해보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키프레임을 이동시켜서 타이밍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드래그 하거나 G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될 때까지 키프레임의 간격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 카메라를 한 번에 렌더링 할 겁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